안녕하세요. 시야 영상 분석소 시아시입니다. 사진과 영상을 구분하는 기준이 무엇일까요? 많은 분들이 영상 하면은 사운드가 들어간다 말씀도 하시기는 하지만 소리가 없는 영상도 있듯 좀 더 영상이라는 단어를 생각해 본다면 바로 움직이는 무언가가 프레임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점입니다. 그럼 프레임 안에 움직임을 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반적으로 무언가 움직이는 것을 담던가 그렇지 못한다고 그러면은 카메라의 시선이 움직여야 된다는 그런 점들이 있습니다. 물론 둘 다 움직임이 있다면 더 많은 것을 표현할 수 있겠죠. 보통 이런 것들을 카메라 무빙을 준다고 하며 영상용 삼각대의 틸팅이나 아니면 패닝 그런 것들도 그중 하나이며 좌우 옆으로 움직이는 슬라이딩 효과도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나 사물을 촬영하거나 인터뷰 등을 촬영할 때 매우 도움을 주는 요 악세사리를 바로 슬라이더라고 부르곤 합니다. 여러 타입의 슬라이더 제품이 있지만 이번에 소개할 제품은 락차이나에서 구매 대행을 하고 있는 엑순 S60이라는 제품으로 좌우로 움직이면서도 회전이 동시에 가는 것이 특징인 모델입니다. 락차이나는 다양한 카메라 장비를 저렴하게 구매 대행하는 곳으로 1년 동안 무상 AS가 된다는 점이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 곳이기도 하죠. 보통 이렇게 두 가지 방향으로 동시에 움직이기 위해서는 좌우로 움직이는 파트와 회전하는 각각의 파트가 있어야 되는데 매뉴얼로 동작하기에는 많은 경험이 필요하기 때문에 좀 더 편의성을 위해서 전동으로 작동을 해서 서로 연결하는 컨트롤이 가능한 제품들이 좀 있습니다. 하지만 가격이 높아지고 매번 서로 싱크를 맞춰야 되는 이런 번거로움들이 있는데 이번에 소개하는 제품은 간단한 원리로 직관적으로 좌우 직선 이동 및 회전 이동이 동시에 가능하게 하는 제품입니다. 원리는 좀 간단합니다. 좌우로 움직일 때 중앙에 금속빔, 멀티 앵글 무브먼트라고 하는데요. 이것을 타고 가면서 중앙부가 그 각도에 맞게 천천히 회전을 하게 되는데 그 중앙 금속의 빔의 각도를 바꿔주는 것이 그 정도에 따라서 이 회전 반경이 바뀌어집니다. 이렇게 회전을 시키면은 길이가 짧은 슬라이더로도 그 이상의 공간감을 만들어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확실히 회전을 하지 않는 것과 회전을 하는 차이의 결과물은 굉장히 다릅니다. 물론 독립적으로 작동을 하면서 서로 링크가 되어서 되는 높은 가격대의 제품과는 이게 한계가 좀 있지만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촬영 방법에서는 무난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장점이고요. 더군다나 이거 하나만으로도 작동이 되기 때문에 휴대성도 굉장히 좋습니다. 엑순 S60 제품을 보면은 이렇게 별도의 캐링 파우치가 있어서 가져다니기가 굉장히 편하고 한쪽으로는 조작구가 굉장히 직관적이고 심플하게 되어 있고요. 소니 F배터리를 사용합니다. F550 기준으로 한 60시간 정도를 사용 가능하다고 하니까 굉장히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는 스펙으로 볼 수 있고요. 측면을 보면 카메라의 셔터 릴리드를 연결할 수 있는 그러니까 타임랩스 등을 촬영할 수 있는 이런 단자가 있고요. 상시 어댑터를 연결을 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촬영할 수 있는 기능도 갖추고 있습니다. 여기 USB-C 단자가 있어갖고 이 아웃풋 단자거든요. 그래서 다른 카메라나 액세서리들의 전원을 공급할 수가 있고요. 보통 F배터리 용량이 큰 관계로 카메라 연결해서 전원 공급을 같이 한다 그러면 장시간의 타임랩스 등 촬영에서 굉장히 유용할 것 같습니다. 4분의 1인치의 연결 단자 부분이 이렇게 여러 군데 있어요. 그래서 수평 세팅 외에도 수직 세팅도 가능하고요. 생각 이상으로 이게 파워가 굉장히 좋아서 최대로는 수평으로는 아마 4kg 정도 그리고 수직으로는 2.5kg 정도의 무게용 카메라도 이제 수월하게 장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보통 전동식의 경우는 소음이 이렇게 발생하고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있어요. 근데 엑순 S60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거 어떤지 좀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스타트와 종료에서 부드러운 작동 모습을 보여주는 모습들이 보이는데요. 사용법은 굉장히 간단한데 처음에 이제 캘리브레이션을 하는 기능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특정한 A포인트, B포인트를 잡아서 세팅을 한 다음에 한번 움직이던가 아니면 계속 루프로 돌게 만드는 움직임을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별도로 이제 동작하지 않고 바로 직관적으로 스위치를 눌러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이 현장에서는 굉장히 편리하긴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다이얼, 아날로그 다이얼로 속도를 미세하게 조절할 수 있는 것도 굉장히 좋고요. 최소 0.1cm/s에서 5cm/s까지 조작이 가능하고요. 무엇보다 매우 슬로우한 속도로 된다는 것이 오히려 장점이 될 수가 있어요.
다이얼의 경우에는 이렇게 한번 조작하면 그 속도로 계속 다음에 전원을 켰을 때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장점도 있고 직관적이고 디테일한 조작이 가능해요. 하지만 이동이나 보관 시 살짝만 건드려도 쉽게 세팅이 틀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조금 아쉽습니다. 커버 등이 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은 디지털로 표기가 되어서 마지막 세팅 값이 메모리 되거나 뭐 이런 여러 가지 뭐 부가적인 방법들이 있을 것 같은데 아마도 이거는 작가 상승을 좀 피할 수가 없을 것 같겠죠. 전체적으로는 굉장히 좀 튼튼한 금속 재질이어서 신뢰가 가기는 하는데요. 휴대 시에는 상대적으로 무게를 좀 감수는 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길이가 이렇게 길지 않은 편이라서 액돈 S60 모델만 해도 좀 휴대할 만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요거보다 더 작은 S40 모델도 있어서 이것도 곧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액돈 S60 모델의 경우에는 좌우 길이가 생각보다 조금 길다 보니까 무거운 장비를 세팅하면 삼각대 세팅이 불안할 때가 있어요. 끝에 가면은 이렇게. 그런데 이럴 때는 이와 같은 서포트 장비를 같이 이용을 하면 훨씬 안정적인 삼각대 하나에서도 훨씬 안정적인 세팅이 가능하고요. 물론 삼각대 두 대를 같이 사용할 수 있으면 더 좋겠죠. 버튼이 있어서 직관적인 조작이 가능하다는 점 외에도 전용 앱을 사용해서 디테일한 조작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은 현장에서 급할 때 직관적인 부분을 사용한다던가 아니면 디테일한 걸 사용한다던가 선택할 수 있어서 아주 좋은 것 같아요. 사실 카메라의 무빙을 주는 방법은 많지만 이렇게 전후 좌우 혹은 직선 운동을 이렇게 주고 싶다면은 좁은 관에서 슬라이더만한 제품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주로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서 이동 범위를 고려해서 이렇게 짧은 타입과 긴 타입을 선택하시면 될 것 같고요. 휴대성보다는 촬영의 여유로움을 필요로 한다면 60 모델이 그리고 휴대성을 필요로 한다면 좀 후에 리뷰할 40 모델이 굉장히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내 영상에 변화를 주고 싶다면은 그동안 고정 촬영만 해보신 분들이라면 이런 새로운 무빙을 줘보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구독, 알림, 좋아요 가시죠. 그리고 더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